안녕하세요. 저는 뉴저지 찬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노승환 목사입니다. 저는 한인 이민교회 담임 목회를 지금 17년 차 하고 있습니다. 중학교 때 이민 와서 이민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그것이 제 목회와 설교 사역하는데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영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설교해야지 되는 것이 1.5세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약간 애매합니다. 그래서 설교는 늘 힘들고 어렵고 부담입니다. 17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설교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었고요. 설교 잘하는 분들 보면 부럽고 샘나고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한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라는 바람이 늘 있었는데 미국 신학교에서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설교하는 데는 뭐 벌써 MDiv 과정 이렇게 미국 신학교에서 이미 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큰 도움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고요. 그러던 중에 이제 미주 장신 우리 설교학으로 디밍 과정이 우리 이미 목회하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새롭게 신설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시작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. 저같이 이미 목회하는 이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과정인데요. 김문철 교수님은 제가 나성영락교회 전체 교육부 담당할 때 당시 동양선교교회 교육부 전체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제가 찾아가서 여러 조언도 구하고 또 배우기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신데 우리 김은철 교수님이 도제식으로 수업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이런 기회는 또다시 없다 생각해서 이 디밍 과정을 시작했습니다. 지금 차타기 수업하고 있는데 뭐 목회와 병행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, 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클래스도 하고 또 숙제도 해지되고 매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주일 설교를 미리 준비해서 수업에서 나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 목회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었고 또저 나름대로 뭐, 나 정도 설교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깨지는 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이 제이 목회에는 아주 큰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제 설교가 약간씩 바뀌고 있는 것도 경험하고 있고요. 그래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하고 있는 동료 학생들도 제 설교를 가지고 때로는 아주 신랄하게 비평도 하고 또 솔직하게 거침없이 이런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.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막 때로는 변명도 하고 싶고 뭐 마음이 뭐 상한 정도는 아니어도 정말 그런가? 내 설교가 그렇단 말이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보고 설교를 돌아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유익을 이제 처참했지만서도 벌써 얻고 있고요. 도제식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제 설교 원고를 읽고 설교를 듣고 분석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보충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이 효과적이고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쓸데없이 그 이론적으로 우리가 뭐 책을 막 몇십 권을 읽는다던가 이런 교육이 아니고요. 굉장히 실제적이고
간단하지만 내용이 깊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이민교회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번 꼭 해볼 만한 과정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. 또 그런 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예, 이 미주 장신 우리 설교학 비민 과정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